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33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C조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전현주님의 조합입니다. 로어 파브니엘, 기가, 베어링, 투 아머. 자, 이거 은근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가님의 조합입니다. 할로우 솔로몬, 컨버트, 존대시 존, 그리고 4A. 강타를 먹인 건 할로우 쪽이었는데 카운터로 튕겨져 나갔어요. 자, 다시 할로우 풀파워. 풀파워 질주. 자, 아, 드로우. 아. 자, 할로우 다시 풀파워로 갑니다. 아, 풀파워. 아. 어, 이게 계속 카운터가 이제 오버 조금 나네. 자, 로어 파브니엘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선 그룹 C조 두 번째 경기. 슈 레드아이 박님의 조합입니다. 월드 드래곤, 모멘트, 2A. 자, 거기 맞서는 상대로는 슈퍼 레전드 강사님의 조합입니다. 라이트닝 엘드라고, 기가, 존대시, 플러스 존. 이게 신청을 해서 받긴 했는데, 기가 디스크 원심력을 레이어가 못 버틸걸요. 라이트닝 엘드라고 풀파워로 쓰면은 쏘는 중에 터져버릴 테니까, 힘 조절을 좀 중간 정도? 중간 좀 안 되게 살살 쌌어요. 일단 뭐, 라이트닝 레이어 자체는 형태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일단은 메탈 파이트 리메이크들은 좋은 형태 때문에 일부러 레이어 락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놔서. 아, 역시 우려대로 버스트가 나왔어요. 자, 라이트닝 엘드라고 약한 슛으로 최대한 버스트를 방지하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지금 스태미너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웬만해서 이길 것 같은데, 이렇게 스태미너전 진행 중에도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락이 약해요. 아, 스핀 피니시. 자, 2대2 동점 상황인데, 잘못 맞으면은 한 방에 쑥 가버리는 게 지금 라이트닝 엘드라고의 레이어가 가진 락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서 터질지 아니면 버틸지. 아,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스핀 피니시. 자, 라이트닝 엘드라고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33회 토너먼트의 예선전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 저는 마지막 예선전인 그룹 D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